마지막 인물 촬영 모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찍으시는 게 인물 촬영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촬영하시는 스냅 촬영들 이렇게 범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출 모드 다이얼을 A모드로 돌리시고요. 아무래도 인물 촬영 모드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더 열어서 개방을 하셔서 아웃포커싱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조리개를 이 렌즈가 지원하는 최대 개방값인 2.8로 설정을 했습니다. 셔터 스피드의 경우 카메라가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게 되죠. 감도는 현재는 풍경 촬영 모드에 맞게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뉴를 통해서 인물 촬영이나 스냅 촬영에 맞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볼까요? 사진 촬영 메뉴에 가서 화질 부분에 가겠습니다. 화질은 좀 전에 풍경 촬영 모드에 맞춰서 로우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로우만 찍는 것보다는 JPG를 같이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우는 JPG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용량도 크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어디 업로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로우 플러스 JPG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용량이 작은 JPG 베이직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상 사이즈나 로우 기록은 특별히 조절하지 않고요. ISO 감도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ISO 감도는 기본값은 100이고 ISO 감도 자동지화가 꺼져 있는데 이 오프 되어 있는 것을 ON으로 바꿔줍니다. 편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감도가 지금 Z6가 지원하는 최대 감도인 51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51200까지 다 쓰면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최대 감도 값은 6400입니다. 찍어보면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6400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고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6400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플래시 사용 시 최대 감도는 별도로 플래시 수업을 제작을 해서 그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소 셔터 속도의 경우 오토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오토보다는 125분의 1초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흔들리는 사진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설정을 할 건데 자동 모드 중에서도 세 가지 모드가 있었죠. 그래서 동체 촬영용으로 쓸 때는 계속 밝게 따뜻함 감소를 세팅을 해줬었는데 두루두루 쓰기에는 전체 분위기 유지 이 부분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피사체 고유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동체 촬영한 것처럼 계속 밝게 따뜻함 감소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두루두루 쓰고 싶다. 그러면 전체 분위기 유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조명 색감 유지는 백열등 같은 조명이 있을 경우 따뜻한 느낌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싶다. 한마디로 사진을 찍으면 약간 붉은 노란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백열등이 많이 있고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요 따뜻한 조명 색감 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 분위기 유지 요 메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픽처 컨트롤의 설정 풍경에 맞춰져 있는데 요 부분은 표준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크리에이티브 픽처 컨트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표준 모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액티브 디라이팅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장시간 노출 노이즈 감소, 고감도 노이즈 감소, 비네트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회절 보정, 자동 왜곡 보정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고요. 플리커 현상 감소 촬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데 정상적으로 찍히다 갑자기 어떤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켜서 그렇게 중간에 어둡게 찍힌 사진을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굳이 켜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초점 모드는 AF-S. AF 영역 모드는
워낙 얼굴 인식 그리고 뭐 눈 인식 이런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 영역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손떨림 보정은 노말로 세팅을 하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촬영 메뉴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A모드 상태죠. 노출 모드 다이얼을 U1으로 바꿔주시면 A모드 상태에서 지금 조리개는 최대 개방으로 되어 있고 ISO 오토 기능을 켜 있고 밑에 있는 주요 기능들 픽처 컨트롤 설정, 화질, 릴리즈 모드. 릴리즈 모드가 고속 연속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물이나 스냅을 찍기 때문에 싱글 프레임 혹은 저속 연속 촬영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 프레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AF 영역 모드, 화이트 밸런스, 액티브 디라이팅, 손떨림 보정, 초점 모드 모두 제가 조금 전에 설정한 대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저 세팅 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U1, U2, U3만 여러분들이 돌려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죠. 인물이나 스냅 찍을 때 평상시에는 U1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다가 아, 풍경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U2로 돌려서 풍경을 바로 찍으시면 되고요. 갑자기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럼 U3로 돌려서 찍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릴리즈 모드만 요 유저 세팅 기능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연속 촬영 모드, 싱글 프레임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1이나 U2를 쓸 때는 주로 싱글 프레임으로 촬영하시면 될 거고요. U3를 사용하실 때만 고속 연속 그 중에서도 연장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세팅 모드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촬영하실 수 있겠죠. 이처럼 카메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니콘 스쿨에 오셔서 좀 더 디테일한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